그래서 머리가 굵은 편인 분은 비교적 머리가 얇은 분인 분보다는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뒤쪽 머리가 굵은 편인데 헤어라인 이식 수술하기 힘들까요? 불리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. 얇은 분들이 이식 했을 때 좀 더 자연스러움은 있어요. 남자 탈모 수술에서는 굵은 머리가 좀 더 좋거든요. 왜냐면 좀 더 차는 빈 곳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좀 빽빽하게 차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좋은데 여자분들은 좀 이렇게 앞쪽에 헤어라인이 소프트하게 시작되면서 그라데이션으로 올라가면 조금 더 예뻐요. 자연스럽기 때문에 좋은데 그래서 머리가 굵은 편인 분은 비교적 머리가 얇은 분인 분보다는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이마가 넓거나 M자가 심한 분들은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개중에 가는 머리카락들이 좀 있거든요. 가장 앞쪽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술을 하죠. 가장 앞쪽에 가장 얇은 모발들을 배치하고 점점 뒤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. 굵으면 불리하긴 하지만 못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차선책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도로 아시면 좋겠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